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6월 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인데요. 오늘 금요 경마 어떠셨습니까? 오늘 조철과 함께 했던 우리 문자 회원님들, ARS 회원님들, 기분 좋게 상한가 두방 포함해서 깔끔하게 먹고 왔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제주 3경주에 먼저 멋쟁이 한 방이 나왔죠. 10번마 블랙 강자라는 올 대가리가 있었어요. 전대지 대가리. 자, 우리의 대가리가 뭐였습니까? 달러박스 1번마 소왕산이었습니다. 역쌍복으로 1번, 10번 쌍복 완짱 20.8배짜리를 한 방으로 갖다 때려 먹었고요. 거기 2번 성산돌풍이 3착으로 오면서 3쌍승 82.2배 기분 좋게 한 거라 했죠. 바로 다음 부산 경주였습니다. 부산 2경주. 9번마 해랑영웅. 이은영 마주님 마필이었죠. 제가 이은영 마주님 마필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확실히 한다. 1경주에서 8번 해랑진주가 대길이 팔린 건 완전히 껐고. 자, 2경주 9번 해랑영웅은 대가리 놓고 완짱으로 3번 브리도 켈리 9번 3번 8.0배 완짱으로 연타로 때렸습니다. 자, 다음 부산 연속 3경주였습니다. 오늘 부산은 뭐 거의 싹쓸이 했는데요. 5번 블레이징맨 대가리다. 8번 스타파크였죠. 배당이 많이 내려갔어요. 6.6배까지 내려갔는데요. 거기에 4번 네버 스톱 희망의 3복승 14.8배까지 연타로 적중에 성공을 했고, 자, 오늘 또 부산 연타 4경주 메인 승부였죠. 대가리가 4번 석세스 배틀이 불안하다. 자, 우리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는 바로 7번마 연예인이었죠. 연예인을 놓고 완짱으로 왔다 때린 게 10번마 영광의 터치였죠. 그래서 7번, 10번 메인 한방 17.0배 거기에 3복 3쌍이 백판이 하나가 기가 막히게 붙었죠. 9번마 국대스타 3복승 53.2배 3쌍승은 261.2배. 야, 이거 3쌍승 사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한테 문자 오고 카톡 오고 하셨는데 뭐 3천원 사셨다는 분도 있고 5천원 만원 더 많이 사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5천원 만원까지는 다 사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축하드린다고 답변들을 보내드렸는데, 특히 우리 MKJ님 포함해서 예, 우리 라이브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MKJ님 포함해서 삼상승 소액으로 구매들 하신 분들이 문자하고 카톡하고 한 7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많이들 사셨어요. 나는 그 삼복, 삼쌍, 그저 삼쌍 배팅을 하면요, 온라인, 모바일로. 한 번을 못 맞춰. 참나, 희한하죠? 모바일 배팅하고는 내가 그 사대가 잘안 맞나 봐. 저는 못 맞췄어요, 그래서. 삼복승은 먹었는데, 53.2배. 야, 우리 삼쌍승 드신 분들,
짭짤하셨을 거고 대단하십니다. 자, 아무튼 매일 한 방 기분 좋게 상한가 17.0배 플러스 261배짜리 완짱. 자, 그 다음에 부산 또 오경주입니다. 2, 3, 4, 5 연타죠. 4번 자이언트 마린을 놓고 6번 장산 레몬, 3차기 10번 닥터 넥스트, 4번, 6번, 10번 들어왔죠. 17.1배짜리였습니다. 4번, 6번이. 거기에 10번 닥터 넥스트의 선복 18.4배였고요. 자, 예, 부산 또 한 번 마무리 한 번 또 지졌죠. 오늘 부산은 싹쓸이에요. 7경주 또 메인이었죠. 오늘 부산 메인 두 개 모두 상한가로 지졌는데, 제가 그 마더 마운틴에 대해서는 수요 라이브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뭐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7경주 마더 마운틴을 놓고 외곽에 아나짜리 10번 마 스타데로 8번 10번 또 한 번 메인 한 방이었습니다. 야, 나중에 배당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17배 때 추천을 드렸는데 복승 10.2배까지 떨어지더라고. 10.2배. 야,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메인 한 방 복승식 10.2배짜리 뭐 팔로쿠도 빵꾸나고 3번 아이윌스타 놓고 빵꾸나고 막 이랬잖아요. 자, 아무튼 8번 10번 메인 한 방 복승식 10.2배 쌍승식은 뒤집혀졌는데요. 15.7배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특히 메인 승부에서 완짱 완짱 이런 게 돈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기분 좋게 금요 경마 부산 경마 싹쓸이 250배 포함해서 아무튼 기분 좋게 먹고 왔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기분 좋게 연타 또 가야죠. 자, 과천 3, 5, 7, 8, 11. 제주는 2, 3, 5.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중간에 세 개입니다. 5, 7, 8. 제주는 2경주와 5경주. 앞뒷방이고요. 과천은 중간에 세 개입니다. 5, 7, 8, 2경주, 5경주. 자, 요거 메모들 해 놓으시고요. 자, 오늘도 조철의 문자들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고 응원들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면 저녁 늦게도 괜찮으니까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하루 전에 가능하면 입금해 주시고, 자, 내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신청하시고 꼭 입금자 성함은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과천 3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200 안말경주로 펼쳐지는 5군 덜덜이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오늘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배당판이 좀 은근히 혼전이죠. 은근히 혼전인데, 자, 이번 경주는 드디어 입성 기회를 맞은 놈이 한 마리가 있다. 자, 바로 5번마 비바 총수입니다. 이혁기 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버지 마방이죠. 13조 이혁 마방에 5번마 비바 총수가 최근 걸음이 좀 한타 부족함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번에 편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났습니다. 편성을 기가 막히게 만났는데, 상대 마필들도 덜덜하고
기수 야무지고 아버지 마방 13조고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자, 5번마 비바 총수인데요. 이게 의외로 배당판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스터닝 레이디, 캐레르, 칠산대교, 드림스카이. 강대가리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는 5번 비바 총수가 강대가리다. 자, 배당판에 어떻게 팔리든 5번이 대가리다. 자, 요 놈을 놓고 불안한 인기마 한 두어 마리 걷어내면 충분히 찍어먹기 공략을 할 수가 있겠다. 3경전을 첫 승부 기분 좋게 한방 때려먹고 갈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5군 1200. 역시 안말경, 아, 이거 아니군요. 자, 5군 1300 핸디캡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멋지게 또 상한가 한방 메인 완장으로 한번 지져 먹을 테니까요. 자, 오늘 제가 인천 연수 지점회를 좀 나갔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못 했는데 아마 토요경만은 라이브를 할 겁니다. 뭐 옆에 계신 우리 또 지인분들 시원시원하게 조철이 때려 먹는 거 응원도 또 많이 해주셨고 예측권 10장, 20장 때리는 거 아무튼 우리 응원해 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옆에서 같이 기분 좋게 드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담배 피러 갔는데 옆에 앉아 계셨다가 그 메인 한방 한구라 하신 분이 10만원짜리 하나 주면서 뽀찌래. 그래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줄라면 100만원 주시고 아니면 주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뽀찌는 무슨 뽀찌입니까? 예. 나중에 저 라이브 오시면은 슈퍼챗이나 쏴달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내일 오경주 역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예측권 20장 한방 때릴만 합니다. 선행마가 많아요. 1번 꿈의 향기, 3번 뭐 원더풀 남촌, 6번 붉은 폭풍, 8번 용비수 뭐 이런 말 이외에도 뭐 7번 호명 에이스도 빠르고 10번 마안대로도 빠르고 한평파 뭐 이거 의미가 없어요. 다 선행. 응? 선행마들이 다수다.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하다. 자, 요런 경주 또 조철이 잘 때려 맞추지 않습니까? 그 오늘 그 마더 마운틴인가요? 딱 그런 경주예요. 윤영석이 멋지게 날라 들어오잖아요. 앞에서 선행마다 막 싸우고 정석이죠, 정석. 쏘쓰고 지랄이고 필요 없는 겁니다. 공부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 게 쏘쓰가 어디 있어요. 자, 이번 경기도 선행마들이 다글다글하다. 그런데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춤하는 모습 때문에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고놈이 달러박스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진 한 놈이 있습니다. 자, 선행마들 많은 틈바구니를 타서 전개가 유리해진 딱 걸린 달러박스 한 놈
요놈을 놓고 무조건 요건 또 주력으로 때려 맞히면은 또 상한가고요. 받치기로 들어와도 짭짜름하다. 자, 5경주요고 자신 있습니다. 아마 10번만 만대로 같은 게 얘가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자, 이런 놈들은 뒤로 돌려놓고 조철에 아나짜리 자신 있게 때릴 아나짜리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한번 지져낼 테니까 자 오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7경주 자 혼합 4군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 자, 이번 경주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경주입니다. 공부 안한 분들이 보면 이런 경주가 아마 제일 헷갈릴 겁니다. 자,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두 번째 메인. 상한가방 또 가야죠,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때리러 갑니다. 자, 어떤 게 대가리예요? 1번 티시 패밀리, 슈퍼군왕, 플라이데이, 나이스 치타, 최고 게임, 마이티 숏. 아마 현장 가면 요놈, 나이스 치타가 아마 대가리 팔릴 공산이 큽니다. 왜냐? 문세영이 탔잖아요, 문세영이. 이런 비슷한 조판에는 문세영이가 팔리게 돼 있습니다. 자, 나이스치타라는 마필. 가격이 1억이 훨씬 넘죠? SG건설 마주인데 1억 2천인가 3천인가 그래요. 아직도 혼합 4군에서 헤매고 있고요. 이제 휴양 갔다 와가지고 주행 불량으로 휴양 갔다 왔죠. 능검은 또잘 받았습니다. 아, 벨록스보이 청산질주 이런 마필들하고 뛰었는데 자 잠재력은 분명히 있어요. 잠재력은 있는데 이게 주행 악벽, 주행 불량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걸음이 정체 상태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도 요놈이 아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뭐 많이 팔리는 거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남들이 많이 사주면 우리 배당 올라가고 좋죠. 자, 5번 마, 나이스 치타를 뒤로 돌려놓고요. 자, 조철에 달러 박스에 붙여가지고, 완장! 제가 볼 때, 한, 15배. 큰 배당은 아닙니다. 큰 배당은 아닌데, 한 15배짜리 완장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상한가. 완장으로 한 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요거 두 번째 상한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연타 메인입니다. 8경주입니다. 과천 8경주. 자, 이번에는 혼합 4군의 1200입니다. 레이팅 50. 역시 선행 경합이 또 치열해지는 혼합 4군의 1200 경주가 펼쳐집니다. 제가 요 위에 인기마 접전인데, 단거리이기 때문에, 역상승식도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걸음이 늘어나는 속도가 한눈에 딱 보이고요.
이 많은 선행마들 중에 선행마가 뭐가 있습니까? 보자. 선행마. 자, 이 팔경주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스트레이트 메인입니다. 자, 세 번째 메인. 자, 이번에는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아주 시원하게 한대 한번 때려 봅시다. 자, 4번 금빛 강호 있죠? 7번 런던 스카 있죠? 10번 도깨비 있죠? 뭐, 그 외에도 2번 샤인 온 미도 빠르고, 그죠? 5번 두손 챔프도 빠르죠? 10번 도깨비 했죠? 9번 라운더 코브라도 빠르죠? 뭐, 다, 거의 다 선행력이 대글대글한 마필들이에요. 역시나 요번 경주도 선행이 많다. 선행이 많다. 그럼 뭐예요? 따라가도 되는 놈또 찾아야죠. 정석입니다, 정석.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정석입니다, 이건. 에이, 이번 경주는 암만 그래도 초반에 발이 느린데 올라오겠어, 불안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못 사는 거예요, 추임마는. 자, 요번 경주 선행마들 드글드글한 와중에 조철이 노리는, 자, 1200 단거리에서 이놈은 추입까지도 할수 있는 아나짜리 한 마리를 골라놨습니다. 자, 달라박 세 가리 놓고요. 뭐 9번 라운더 코브라도 있고, 라운더 코브라가 달라박스가 아니란 얘기죠. 자, 요놈이 부러졌을 때또 배당. 아마 라운더 코브라가 대가리로 팔릴 것 같아서 제가 요렇게 마본을 그려놓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선행마들 다 때려잡고, 막판 불꽃 추입을 보일 아나짜리 한 마리 놓고 세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8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과천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 1800 핸디캡 레이팅 80점. 자, 마지막 달러 박스인데요. 자, 이 5번 마 컴플리트 레벨입니다. 컴플리트 레벨. 얘가 요새 잘 나가요. 상승세인데. 휴양 갔다 와가지고 2연타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승군전이에요. 승군전. 자, 2kg 감량에. 최근 기원이가 좀 주춤하는데. 한별이가 타고 대가리, 우주가 타고 대가리, 능검은 기원이가 받아놓고, 열 받죠. 얘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대가리 팔릴 수밖에 없지 뭐. 그런데 얘는 1400까지밖에 안 뛰어봤어요. 그 요번 애가 몇 킬로입니까? 1800이에요. 선행마는 그래도 선행을 편하게 받으면 갖다 꽂을 수가 있는데, 자, 11경주가 역시 달라박스 승부인데요. 마무리 승부. 5번 컴플리트 레벨이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승군전에 첫거리, 승군전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베팅을 하자. 자,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전개 유리한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요중에서는 이제 선행마 중에서 뭐 하나 주력 방어로 나눠 가야죠, 그죠?
따라가도 되는 선입견제할 수 있는 달러 박스를 놓고 마권 잘 정리해가지고 마지막 승부 10장, 자, 11경주까지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게 제주경마는 2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초반 2경주, 그 다음에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아, 이거 목이 좀 어떻게 빨리 나야 되겠는데 아주.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목이 잘 풀리질 않네요. 자,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자, 2세 이상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뭐 이거는 딴말 없습니다. 직전에 광 팔고 놀았던 안 갔다는 얘기죠. 아나짜리 한 놈. 직전에 광 팔고 놀았던 아나짜리 한 놈을 노리는.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입니다. 좋은 말로는 광 팔았다. 좀 더러운 말로는 안 갔다. 직전에 안간 놈. 그 놈을 대가리 놓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 놈. 아마 이번 경주는 갖다 꽂을 그럴 마필로 봅니다. 여차하면은 아마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고요. 맛만 먹으면 얘는 선행도 나가는데 계속 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자, 이번 경주는 선입 정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놈이 요번에는 타임을 만난 것 같다. 그 인기 1위는 6번마 해신이죠. 당연히 달러 박스는 해신은 아니죠. 그래서 해신 마번, 뭐 현장에서 완장으로 때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계속 요거 해신 한타가 부족합니다. 전정 경주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것 때문에 해신이 아마 대가리가 팔리는 것 같아요. 이때 여기 껍데기 벗겼어요. 쥐어짰습니다. 여기 쥐어짰어요. 쥐어짰다. 당연히 직전에 대길이 대가리 팔리고는 잘 타고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대가리가 또딱 팔려주니 얼마나 땡큐입니까? 자, 6번마 해신을 뒤로 돌려놓고 첫 번째 달러 박스. 아, 이게 메인 승부였습니다.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제가 이거 메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경주가 메인입니다. 메인 승부.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자, 이경주 이거 메인 승부입니다.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첫 번째 메인 승부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간방 가시자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경주인 바로 뒤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2세 이상 마필들의. 자, 요거는 오랜만에 찍어먹기입니다. 6번마 황해비천은 대가리다. 선입전개, 선행전개 뭐다 자유자재고요. 부담중량도 아직 4kg가 올라갔는데 56.5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3경주는요, 제가
요 위에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기분 좋으면 단방이다. 그럼 기분 안 좋으면 뭔데? 그럼 때리고 맞추기 두 방이지 뭐. 근데 엔간하면 제가 이거 단방으로 한 방, 두놈 땡땡 한번 때려볼 심산으로 여러분들께 추천 경주로 잡았습니다. 자, 일단은 뭐 찍어 먹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차하면 단방으로 갖다 조질 수도 있다. 단방 아니면 두 방이다. 요건 현장에서 제가 배당판 상황을 좀 보고요. 아이고. 자, 6번 황해비촌을 놓고 두놈 땡땡. 예측권 10장.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삼경주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빠따 좋으신 분들 두놈 땡땡으로 시원하게 한번 갖다 꽂을 테니까. 자, 제주 삼경주 뭐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찍어 먹기 한방 제대로 때린다. 돈질 좀 하고 싶다 하고 싶은 분들은 삼경주에 조촐하고 단통으로 한방 삼복 삼창까지 해서 단통으로 한번 때려 보자고요. 제주 삼경주 두놈 땡땡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인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 자, 요거가 이제 오리지널 찍어먹이 메인 승부죠. 오경주가 오리지널 찍어먹기 메인 승부인데요. 어디 갔냐? 요거는요, 불안한 빨갱이들을 싹 꺾고 갑니다. 이 7번 마 영웅 퀸입니다. 7번 마 영웅 퀸. 자, 오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자 마지막 메인이죠. 두 번째 메인. 상한가 갑니다. 요거 갑니다. 요거. 주력 한 방으로 맞으면 상한가 오는 거고, 받치기로 맞아도 손해 안 보는 환수가 나오는. 자, 이 7번마 영웅 퀸인데요. 60kg. 부담 중량이 좀 버겁다. 어쩔까요? 어찌였을까? 대가리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센 놈들이 없어요. 영웅퀸을 깰 만큼 위협할 만큼 센 놈이 별로 없다. 자, 요거는 후착 꼬랑지 싸움입니다. 자, 요런 거 조촐의 주특기죠. 칠 놓고 배당판 뚫릴 때 불안한 인기 마필들 하나 둘셋 착착착 꺾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조촐 스타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제주 오경주 7번 영웅 퀸을 놓고 멋지게 상한가로 마무리할 테니까. 자, 오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8일 토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저는 준비 마저 잘 해가지고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